뭐 어떻든 간에 자기는 미스 트롯에 의해서 네. 상당히 많이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. 굳이 꼭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습니까? 그 아무래도 작년에는 공연이 되게 많았어요. 미스트롯으로 인해서 미스트롯 이제 방송이 화제가 많이 돼서 일단은 미스트롯 가수를 선호한 것도 있었고 또 미스트롯으로 인해서 콘서트도 계속했기 때문에 공연이 월등히 많아졌었죠. 그러면 이것도 좀 올랐겠고 페이도. 그렇죠. 네. 네. 노력도 많이 했고. 페이 한 몇 배 몇 배 올랐어요. 아 한 글쎄요. 아 열 배까지는 아니고요. 한 다섯 여섯 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네. 네. 이제 미스트롯 때문에 또 행사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어떻게 바뀌었다? 이제 미스트롯을 보고 저를 섭외하신 분들은 네. 제가 무대에서 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고 섭외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는 사실은 저는 그냥 이쁘게 불렀잖아. 네, 네. 여기서 이렇게 안 벗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. 꽃바람도 여기 다고. 여기 다잖아. 네,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 딱 여기 가고 그냥 메들리도 그냥 여러분 박수 주세요. 여기 다였어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냥 메들리 찔레 있고 당연히 안녕히 계세요. 이러고 집에 가고 이랬었는데 미스트롯을 보고 난 후에 저를 섭외하신 분들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. 진짜 부담이 많이 오겠다. 네, 그래서 메들리 레퍼토리도 확 바꾸고. 아, 바꾸고. 춤도 넣고. 춤도 살짝 넣고. 댄스 넣고. 일단 메들리 자체를 그전에는 찔레고 선발 선생님 이러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피에로는 우리를 보았지. 인디언 인형처럼.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서 좀 같이 이렇게 놀고 댄스 막 이런 스타일을 바꿔서 들었다 놨다 하는 느낌으로. 그러면 피에로가 지금 인디언이 지금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여기 잠시 들을 수 없나? 아, 한번. 아니 그러면 MR을 아니 여기서 되나요? 그냥 아 요걸로? 요걸로 찍어. 아 예예. 그러면 피에로는 우리 보고 찍을까요? 나는 이 노래는 네. 자기한테 아 자기란다 한가미 씨한테 처음 네. 듣는다. 아, 아 네네. 왜냐면 그렇죠. 영주 노래시 안동 노래시 할 때 찔레꼬 이런 건 내가 많이 들었잖아요. 네네네 그렇죠. 인디언 인형처럼 하고 피에로가 우리도 이런 내 노래 처음 들어봐요. 맞아요, 맞아요. 한번 궁금해서 한번 네네. 들어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네. 아, 스타트.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
새롭다. 그렇죠. 어? 네. 질레컷하고 뭐 저 그 음악 하다가 네. 선말라가시 뭐 이 음악 하다가 네. 근데 오히려 이런 노래가 자기한테 맞는 것 같아. 네, 맞아요. 저는 이제 가요 네. 사실은 이제 저는 트롯을 할 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트롯을 연습해서 트롯 가수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요 그냥 이런 댄스 가요가 저는 더 맞죠, 사실은 원래는. 네. 이제는 뭐 어떤 트로트를 하고 싶냐? 예를 들어 뭐 세미 트로트나 동동 트로트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. 댄스 트로트도 있잖아. 네네. 젊은 애들은 댄스 트로트 많이 하잖아. 트로트 네. 댄스. 그다음 세미 트로트. 네네. 그다음 정통 트로트 있는데 어떤 걸 앞으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? 다 좋아하기 때문에요, 저는. 하나를 특징으로 잡는다면. 어차피 뭐 다 판을 낼 수는 없으니까. 앨범을 낼 수가 없으니까. 일단은 지금은 정통 트로트를 제가 잘 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세미나 댄스 쪽이 저는 맞다. 네,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치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더 연습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정통 트로트 앨범도 내보고 싶어요.